지금 12년 만에 이 교육도 체험하고 도대체 우리가 꿈인지 제대로 우리가 그리고 돈은 제대로 챙기는 건지 저는 더 이상 일하는 그 앞에는 이게 이거야말로 적폐다. 사실 이걸 없애야 된다. 어제 우리 강의 들었지만은 이게 인터넷이고 분명한 언론인데 언론의 한 축인데 우리 언제까지는 서로 이런 그 무시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. 더더구나 우리 이후에 나올 자라나오는 이 후배들에게도 당당함을 보여줘야 되고 그랬던 것이 특정사 이걸 위하여 그런 게 아니다. 저는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국을 다 순회하는 거예요. 전국 뭐 관할 단체를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 다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모임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그 스타트가 오늘 얘기죠. 우리가 돼가지고 예,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아무도 기를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차량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쭉 읽어보세요. 언론재단의 사실에 대한 문제서를 제 나름대로 집어놨습니다. 지금까지 쌓아왔던 의문 이런 게 들어갔어요. 그게 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. 우리 모두 일입니다.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있고 렌트 시장에다가 휴대폰 번호 좀 같이 좀 쓰셔가지고 좀 주세요. 그런데 이건 전국에 어려운 이거 2,000, 2,700이면 인터넷 수준이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연결할 거예요. 시간 좀 걸리겠죠. 그랬을 때 우리 인터넷이고 언론재단에서 분명한 언론장을 인식 다시 한번 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된다. 더 이상 그 천재밖에 무시 안 해야 된다. 이건 뭐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지. 우리 김사님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나는 직원을 누리죠. 저한테 아무리 말할 필요 없어요. 저는 김충희 씨한테 제가 얼마나 사랑합니까? 안 되더라고요. 언론재단 본부 이사장입니까? 아예 얘기를 전화 자체가 안 되고 말할 상대가 없어요. 말하는 제 뜻을 충분히 말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같이 공생한다는 뭐 협정이죠.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뭐 돈을 받고 어쨌든 제 선배들 만나 네, 말에다 격려해 주시면 제 선배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